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청와대에 이른바 실무 7조라는 글을 올려서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가 아주 유명하게 된 조은산 씨를 만났다고 이 조은산 씨가 직접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3일께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조은산 씨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수사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을 지속적으로 많이 받았다. 소프트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은산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사,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또는 강력하게 이렇게 압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것저것 다 피하고 또는 충돌하면서 수사를 해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조은산 씨의 이런 실무 7조 이런 글을 보고 굉장히 공감이 가서 그래서 한 시민의 또 직장인의 가장의 분노가 강하게 와닿아서 그래서 만나고 싶었다. 인상이 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서 그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정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었다. 그건 상식이었다라고 말했다고 이 조은산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은산 씨가 아니 거기 그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그냥 협조를 했더라면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 잡을 텐데 왜 그렇게 조국과 같은 그런 사람들 수사를 해가지고 시끄럽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건 상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었다. 그건 상식이었다. 상식. 조국 그 자체의 수사는 그 상식이었다. 수사도 아니었다.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거여서 이걸 상식으로 뒤돌려 놓는 걸 이걸 지금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정치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상식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정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에 대해서 권력자들이 죄를 지어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이 전체적인 법 질서의 붕괴를 가져온다라고 말했고 그로 인해서 다수의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다.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오히려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뭐 이날 소년법 연령 기준 하향, 뭐 저출산 문제, 성장과 복지 등의 이야기를 쭉 나눴다고 하는데 자, 이 조은산 씨의 대화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대도 안 맞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이 메이웨더식 복싱, 메이웨더라고 하는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안 맞으려고 자꾸 피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우직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KO를 노리는 타이슨, 이 두 사람의 복싱 선수들에 비하면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싶은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타이슨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우직하게 맞아도 가서 KO로 눕히고 싶다. 자, 핵주먹이라고 하는 타이슨, 공포의 주먹, 맷집도 좋고 맞으면서 들어가서 결국은 상대방을 맷대에 뉘어버립니다. 뉘어. 그 정도로 KO. 자, 그걸 보고 윤 전 총장의 스타일이 타이슨 스타일이다. 맞으면서 들어가서 KO 시키겠다. 자, 이게 지금 윤 전 총장이 이 여권 진영으로서 맡고 있는 게 뭐 줄리, 또는 X파일, 장모, 구속, 거기다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시비 걸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앉는 자리까지 다리를 쩍 벌렸다,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든다, 뭐 낮에 사람 만나서 술을 마신다, 뭐 52시간 이야기하다가 그걸 120시간으로 이야기했다고 120시간을 공격하고 뭐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이런 식으로 말, 태도, 행동 모든 것이 다 표적이고 공격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본인은 우직하게 걸어가서 상대방의 불의, 불법, 그리고 비상식, 몰상식을 KO로 넘어뜨리겠다 하는 것이 지금 조은산 씨와 만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했다는 말로 이렇게 조은산 씨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윤석열에 대해서 조은산 씨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은산 씨는 윤 전 총장의 철학은 확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만큼 그의 말 또한 직설적이었다며 윤 총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이게 확정적으로 직설적으로 하면은 공격을 받기 쉬운데 딱 말을 해보니까 공격을 받을 만하구나
말 자체가 굉장히 지성적이다. 직설적. 그렇게 쭉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고려하고 있다. 검토 중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한다, 안 한다. 옳다, 그러다. 양분법적으로 분명한 이 화법을 쓰니까 논쟁이 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윤 총장에 대해서 내가 직접 접한 그의 모습은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선글라스 하나 걸치면 영락없을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에 가까웠다.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에 가까웠다. 나는 그의 건투를 빌 뿐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윤석열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논란의 인물임에도 틀림없습니다. 뭐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호평을 하게 되면 윤석열을 아주 나쁘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많은 우파 시민들을 구속시킨 당문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가 우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그 누구든 간에 문재인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서 권력을 정치 권력 즉 정권을 뺏어 올 수 있는 사람이면 뭐든가 지원해 준다. 그 윤석열의 말처럼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일단 정권 교체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정리하고 뭐 계산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그다음 천천히 한꺼번에 전부 다 고치려고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분열돼 가지고 우리끼리 폭망한다. 또다시 문재인의 시즌2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윤석열이가 잘 나가면은 거기 지원해주고 최재형 이 원장이 잘 나가면 거기 지원해주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뭉치고 또 합치고 나중에 그래서 경쟁은 하되 한 사람으로 되면 나머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선대 본부장 같이 여겨서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뽑힌다면 윤석열이 선대 본부장이 되고 윤석열이 후보가 뽑히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선대 본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정권을 잡아야 그나마 지금 뭐 야권에 분열되는 표를 흡수할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분열하고 다투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끼리 분열하고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뭐 탄핵 박근혜 대통령 구속 뭐 이 적폐 몰이 할 것 없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이거 전부 다 정권을 뺏어오고 난 뒤에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은 우선순위는 정권 교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이 잘 싸우고 있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지해주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홍준표 의원 아주 분명한 칼라 색깔이 있으니까 지지해주고 그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분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하는 중에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선 나중에 되면은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가지고 이건 분열이 된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겨서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뒤에 그걸 하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된 평가는 뭐 개인적인 평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문제가 많다 하는 것보다는 잘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이겨서 정권을 가져오는데 제1 지금 그게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타이선처럼 반드시 상대방을 눕혀야겠다. 몇 개의 훅이나 스트레이트 잽을 맞더라도 들어가서 반드시 눕혀야겠다 하는 것이 윤석열의 뭐 신념이랄까 그런 확실한 투지가 보이니까 지금 조은산 씨도 확실 뭐 마을버스 기사처럼 선글라스 하나 딱 끼면 덜덜하게 운전하는 마을버스 기사 같더라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뭐 KO패 반드시 KO로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